신인 조트 가수 한가빈 씨를 모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 추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가빈입니다. 이분의 입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가빈 씨는 멘트 연습을 좀 어떻게 하세요?
아, 저는 뭐 생활이 연습이다 보니까 물 마시다가 안녕하세요 한강님입니다 한 번씩 하고. 아, 그럼 네. 평소에 대화할 때도 좀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조금 나이보다 좀 성숙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어, 혹시 데뷔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이제 10월 달에 정도 나와서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구나. 네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좀 어떤 활동 하셨어요? 아, 그 전에도 계속 트로트를 열심히 공부하는 네, 그런 학생은 아니고 뭐라 네. 그랬죠? 예비 가수. 그렇죠, 예비 가수. 예비 가수. 아, 역시 멘트가 예. 훌륭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또 페이스북으로 네. 신종 프로젝트 들어오셔서 네네. 오인지키쿠님께서 라이브 와 노래 잘하신다. 아,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노래 연습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스케줄 이동 중에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저는 연습실에 가야지 연습하는 스타일이라서. 에코가 좀 있어야 되나? 그렇죠. 이 부분은 생명이죠. 아,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트로트 자체가 정말로 노래 잘하지 않으면 도전하기 힘든 그런 맞아요. 장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다 라이브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100% 라이브고, 네. 또 행사장에 가면, 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네. 한국하고 나머지가 다 네. 선배님들의 곡을 하기 때문에, 네. 원래 남의 노래는, 잘해도 공짜려고 하잖아요. 더 부담이 되게,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연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도 우리 열심히 하는 모습을 네. 많이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한가빈 씨가 연기를 조금 이제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네. 진행은 안 했는데 제 이제 동생 네. MC 펑키아의 미아 중에서 네. 서프라이즈에 넣어주셨어요. 네네. 오늘도 나왔었는데요. 오늘 변호사 역할을 나왔어요. 아니, 나올 때까지 계속 보는데 이게 외국 사람들은 한 번까지 나오더라고. 맨 마지막에 네. Unbelievable Story라고. 아. 그때 굉장히 열심히 보셔야지 제가 잠깐 나오거든요. 어떤 연기였어요? 어떤 연기? 아, 오늘 간호사 역할을 했는데요. 네. 그 깨어난 아이를 이제 축하하고 아버님한테 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하는 이런 역할이었어요. 네. 네. 아, 방금 그거예요? 예. 그게 다예요? 네, 1초로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신기해요. 열심히 보셔야 돼요. 아니, 외국인들이 한 방에 나와도 마지막에 간호사, 미모의 간호사가 그렇죠.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요구 자체가 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럼 혹시 앞으로도 연기에 대한 관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해서요. 이번에 TVN에서 조만간 방송된 스폼에 캐스팅이 됐어요. 야, 어떤 역할이에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고? 네, 아직은 비밀이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어요? 아, 저는 이번엔 조금 러브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뭐 간호사, 뭐 동네 이렇게 소문 파트리는 역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네. 이번엔 조금 러브라인이 있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처음부터 뭐 이렇게 네. 어떻게 많은 뭐 이제 물량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찾아보면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겠죠. 네, 네. 러브라인, 러브라인이 좀 되려면 평소에 그런 게 좀 있어요.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뭐 열심히 연습하고 있죠, 평소에도. 평소에 러브라인을 연습하나요? 네, 러브라인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평소에 러브라인은 어떻게 연습해요? 혼자 연습하나? 아, 뭐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책을 통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럼 러브라인 하다가 남자친구가 만약에 삐져있다. 네네. 그러면 좀 어떻게 풀어주는 타입이에요? 오빠가 삐졌어. 안 삐졌어? 아, 이렇게 풀리는 거나? 네네. 아, 평소에 또 이제 많이 또 연습을 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나, 일단, 아, 마지막 질문 아니군요. 제가 네네. 보니까, 인터넷을 좀 보니까 트로트 시장에 이제 팬덤을, 팬덤 있잖아요. 네네. 요거를 좌우하는 게 노래 교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혹시 실제로 우리 가빈 씨는 본인의 노래, 네네. 그 꽃바람을 가르쳐 보신 적 있어요? 실제로 제가 가르친 적은 없는데요. 유튜브에 보면 저를 네. 가르치신 선생님들의 영상이 좀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번에 꽃단구가 생겼어요. 싸비의 네. 꽃바람 부분에 손을 이렇게 꽃바람 이렇게 오빠를 이렇게 네. 안녕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여기 계신 분들께 이게 네. 그 마지막에 싸비 흐름코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 함께 불러보면서 네.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요? 네, 손을 이렇게 자.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준비하고 네, 꽃바람 한 부분에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꽃바람 내 인생 이렇게 네. 네. 자,
해서 해볼게요. 네. 5, 6, 7, 8, 1, 2. 꽃바람, 꽃바람, 꽃바람 내 인생아.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안 하는 것 같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영상 만드는 CG쇼를 할 거라서. 아, 그렇구나. 할 거니까. 좀 걱정을 했는데, 네, 좋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게 바로 연출이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그 트와이스의 치어럽을 네. 트로트 버전으로 보셨는데, 혹시 좀 실례가 안 된다면, 네네. 아이돌 노래도 있지만, 네. 동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진짜,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혹시? 아... 예를 들어서, 레츠고 학교종이 땡땡땡, 이런 노래도 트로트로 바로 바꿀 수가 있으세요? 그럼요. 도전 한번 해볼게요. 도전의 신발입니다. 가겠습니다. 1, 2, 3, 4.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 우리 선생님 기다리신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공부하고 네. 그래도 원래 실력이 기본이 있기 때문에 함께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감사드리면서 자 이제 또 춥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이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거 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단둔한 여자라는 곡 준비했어요. 우리 서주경 씨의 노래. 네. 노래방 차트 5위. 5위를 벗어난 적이 없는 그렇죠. 신기록의 그 전설적인 노래. 요만한 애들도 다 한다는 그 전설의 노래. 네. 네. 알겠습니다. 과연 한가빈 씨는 그 전설의 노래를 어떻게 불러주실지 네. 서주경 씨도 시켜보고 있습니다. 이 무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언니. 반갑습니다. 이
장군을 찾아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가빈 씨. 아, 한가빈 씨 강돌한 여자 듣고 왔습니다. 서준경 씨 언제 왔어요? 너무 잘한다. 아, 고맙습니다. 너무 잘한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께 다음 무대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주기 전에 네. 한가빈 씨가 이건 구한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판매용이 네,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한가빈 씨의 레츠고 세일이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한가빈 씨가 여기 딱 봤을 때 찍어주세요. 그럼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 반응 좋다. 아, 이번 나의 노래, 꽃바람. 딱 띄워드리면 바람이 들 것 같다. 네. 네. 지금 제가 여기 하트를 받았어요. 또 어디요? 여기. 네, 저 오늘 아디다스 모자. 네, 네. 형님 정말 좀 전달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 계시네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오라버니. 이게 어떤 오라버니? 미리터리 오라버니. 아, 저분이 너무 강렬한 분들. 그렇죠. 미군 출신이에요. 네. US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 오라버니 한 분. 예, 여기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여러분 어디요? 들려주신 분?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지팡이 이거 들고 계신 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네. 네, 멀리 한번 드릴까요? 네. 아, 저기 초록 색깔. 네. 누구? 초록색 누구? 예, 예, 아, 예, 이쪽. 예. 이쪽을 좀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이제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네.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무대에서 실이 던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이거 꽃을 푹! 휙! 푸쉬! 넣기 때문에 조금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번에는 또 CD 더 많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노래 띄워드리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불러주실 곡은? 이번에는 산다는 건 준비했거든요. 아, 레츠고 홍진이요. 산다는 건 진짜 넌 아, 그쵸. 네. 홍진영 씨의 자리를 노리고 계시죠, 이제. 장윤정 씨 다음에, 홍진영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가빈 씨. 고맙습니다. 네. 네, 냄새 받아 먹어야죠. 네,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냠냠냠 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무대 우리 한가빈 씨의 네. 산다는 거 띄워드리면서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홍진영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맞지만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한가빈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대민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